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반의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에서 정결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헌양하시며 열납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난 심령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으며 회복되지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거나 시험할 일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렬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거든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따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악의 얽매임 속에서 참 자유를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그 자유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병무주의를 맞아 우리 대한민족의 독립운동일인 3.1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를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진정 나라 사랑의 길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시간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을 소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예배하여 하며 가장 편한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쫓기고 쪼들리고 위축된 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활짝 나래를 피고 큰 희망과 굳은 꿈을 꾸며 이루어가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족함이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코 내 생활의 희망이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에 가득 찬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영광의 하나님, 삼일절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심을 기뻐하옵나이다. 의의 제사장으로 구별함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감격하는 은혜를 누르게 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7장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가십니다. 하심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의 종노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죄도 덜 짓고 또 욕심도 덜 생기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하나의 법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뭐예요?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보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도 않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육신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육체적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파멸의 길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냐고. 오라 나는 공판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떴습니까? 하물며.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갈등도 싸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정력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돼요. 전혀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떻게 이 육신의 욕망과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이 이끄는 삶,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인식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있고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과 또한 죄의 법. 죄의 법이 항상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 안에서 그것을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우리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장 1절이 너무 잘하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나를 괴롭히며 나로 죄짓게 하는 그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나를 자유케 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죠. 내가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뭐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의 세력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가 너희를 모든 악에서 지켜줄 것이며 너희로 가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연약함을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도 크지만 그의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항상 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내 몸이 누가 그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그하심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참 중요한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지 못하고 또 내 몸이 정말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성령의 임자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면서 물어보시죠. 지금 진정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믿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거듭난 그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배드린 이것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 몸 안에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게 정죄함이 없게 한다.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양분이 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 받았고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로 의롭다 그냥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답사 나는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는 뭐 믿는다,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는 무슨 죄인을 한다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 아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가 들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이런 죄책감이나 정죄 의식 속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들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가보시죠.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가시면 그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에 살리시라.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의 법을 말할 때도 그냥 성령의 법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이유도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인데 죄의 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 안으로 이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동쪽 제단을 지나서 남쪽 강로를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예, 보입니다. 그 처음에 성전에 그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점점 차올라서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치고 갈 만큼 이 강같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관계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성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 물이 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에 그 물이 들어갈 때 죽었던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물이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죽었던 신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침체된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죄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또 축복은 뭔가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안에 주신 가진 그 평안을 내게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법과 이 악영이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법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곧 사망을 가져오는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영의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주는 것이므로 그 성령의 주시는 그 생각,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그 나머지 결과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요. 사탄의 영인 마귀가 주는 것이므로 그 사탄의 생각, 악한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사망과 멸망을 갖다 놓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육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악한 것보다는 뭡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행하도록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로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 12절 말씀. 우리 나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살리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또 하나는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죄도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절거히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는 기도도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도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선도 행하게 되고 내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 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산성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도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 하시며 성령의 인도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세계를 날마다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람입니까? 나의 의나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그 힘과 그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히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고 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정성의 예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두 자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와서 가신 전형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저들의 전형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뿐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강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을 힘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가져주셔서, 사는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들만큼은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힘쓰며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우리 교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맡긴 사역 감당치 못한 일 없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합심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기도마다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도 어김없이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곡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즉 내 기도를 들었고, 그다음 또 내 뭐에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도 눈물이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동안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그저께 열려갔어요.
우리 2차 PPP 작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감사한지.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교회 몰개지 리뉴가 이게 롱텀 리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뱅크에서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렇게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회의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협력위원들은 성가대실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1시를 기해서 선물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차질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라빅 커뮤니티 철치 중동교회가 3월부터 매주일 저녁 5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목요일 7시에 유스그룹이 있어요. 유스그룹 성경 공부와 함께 The Choir 프랙티스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는 인도 타밀 철치 그 다음에 저녁에는 중동 사람이지 한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 멀티컬처를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그걸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한인들뿐 아니고 이 다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지금 매 기도 제목에 넣었어요. 우리 인도 타밀 철치와 아라빅 철치도 같이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일반 찍으십니다. 십자가 시리즈로 강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많이 받고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 이종주 집사님 장례에 조의와 또 많은 위로를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유가족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힘입어 이 죄악된 세상을 능력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부리고 저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